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벌찰이죠. 건축법령상 용어와 내용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글이 되어 있죠. 1번 맞고요. 고층을 또 맞고. 2번이 틀렸죠.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그따 딱 줄 것이고,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래, 초고층 건축물 뜻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이다. 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2번 준 초고층 건축물이 뭡니까? 준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이란 뜻이 그렇죠. 이것은 고층 건축물 중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이죠. 그래, 고층 건축물이 뭡니까? 1번 지금 나와 있죠?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또는 건축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죠. 그래,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 이거였습니다요. 고로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이걸 제한 건축물입니까? 초고층 건축물 제한 건축물입니까? 층수가 30층 이상이면서 49층 이하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면서 200m 미만인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래, 준 초고층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을 꼭 구분해서 정리해주십시오. 2번이 틀렸고 남은 다 맞습니다. 자, 33번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죠. 틀린 거인데 1번, 2번 맞습니다. 근데 3번이 틀렸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 그때 필은 앞에 1이 숨어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라 그 말이죠. 이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이 필지가 나눠지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 하나만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필지 이것을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였는데 한 필지 이상의 필지를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다 두 필지, 세 필을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맞습니다. 3번만 드렸네요. 자, 34번. 건축법령상 사전결정,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가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허가권자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 지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허가권자, 건축상 건축 허가권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허가권자인데 이네들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그 대지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받아 건축하는지, 허가받기에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 사전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자기가 구상하는 건축물이 건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뭐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동시에 신청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없다 아니라 있다. 3번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네요. 사전결정 통지를 아니라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네요.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면 미리 사전결정을 해주기 전에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장과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건축면적이 이게 틀렸어요. 건축면적이 아니고 대지면적이 그래야 되죠. 4번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토개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갑상 산지정허가, 다만 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는 이렇게 산지정허가를 받은 것 관제하지만 비도시역에 있는 것은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비도시역에 있는 뭐 농림, 자연 보전지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산지정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4번 또 농지법상 농지정허가 하천사 하천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정수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2년 해라. 만약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면 사전결정 통지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5번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돼야 되겠고 35번 건축법률상 건폐율 용률을 높이지 않은 설명 틀린 것만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옳은 말들입니다. 리을하고 미음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 틀린 것이니까 그것이 5번으로 답이 나와있죠. 자 그럼 왜 리을이 틀렸는가? 리을 보면 마지막에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는 맞아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높이를. 그런데 누가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냐? 서울특별시장하고요. 6대 광역시장만 특별시 조례로, 광시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지 시장, 군수인 애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리을 시장, 군수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바꿔야 되고 밑에 줄 시군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때 시군을 지우시고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야 맞죠. 미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기 안에서, 가로기 뭔지 알죠? 가로가 도로인데요. 도로 둘러싸는 1단을 치죠. 도로 둘러싸는 1단을 치고 가로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짜 길 가짜 로짜 길로짜죠. 그래 도로 둘러싸는 1단을 치고 가로기인데 이 가로기 안에도 여러 사람 땅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 이게 이 상업지이다. 중심 상업지이다. 그러면 여기는 유락스린 건축물도 숙박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허가권자가 이 같은 가로길이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로 따라 유락스런 12m까지만 숙박스런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물 용도 형태로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미음 없다 아니라 있다. 그래서 5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을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천정부터인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이 얼마냐? 용적률 공식을 알아야 되죠. 용률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용적률은 분모의 대지면적, 분자의 연면적, 그래 100% 해서 잡아내면 되겠는데 이때 용적률산 역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의 네 가지 부분을 면제했다면 제하죠. 약자로 지, 주, 비, 비, 지하층,
지상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피는 안전구역, 대평화 면적은 제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접목하면 용적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분모의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이때 분자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나온대요. 용적률. 이때 연면적, 원래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를 말한 것이 연면적인데요. 그러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지지표준을 제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1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면적은 600이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다. 이때 지하 1층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지상 5개층은 전부 주택을 쓰고 있다. 근데 각층 바닥면적 600이니까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5 곱하기 6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000이죠. 3000을 1000으로 하면 3이 나오고 100을 구하면 30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37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 적용을 하자 하여 규정하고는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용도군 표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죠. 그걸 모르면 용도 변경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9개의 시설군. 그에 따른 29개 용도군. 이때 이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시설을 추려서 묶어보니까 바로 29가지 용도 중 같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설을 추려서 묶어보니까 9가지로 분류됐던 것이죠. 그래 그 9가지 중 그래도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것이 위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상위 시설군으로 등장하죠. 상위 시설군. 그래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적습니다. 하위 시설군. 이때 순서대로 자산, 전문, 용교, 건조구 이걸 좀 암기를 하자 그랬죠. 이걸 모르면 용도 변경 포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 시설을 해당한 거 뭐가 있는가 찾아 산운창, 공이 참여장, 전방발, 문문 종이관, 그 다음에 영판은수, 제2종중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교교원호수야, 근린생활설군에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설, 근 1, 2, 2종 근생중 다중생활설 제2조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암기법 요약식부터 써드렸죠.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때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으로 올라가면서 용도를 한다. 올라간다. 그 말은 위험성이 적은 곳에서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험한 산에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갑니까? 허가 받고 올라가됩니까? 허가 받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허가 받는다. 내려올 때는 그냥 내립니까? 신고하고 내려야 됩니까? 신고하고 내린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한다. 그때는 허가 신고가 필요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 기재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죠.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7번 허가를 필요하는 거 해서 의료시설이 나와있죠.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꾼다. 여기 나왔네. 의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꾼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허가 받고 올라가야 되죠. 오, 답에 1번이 나와있다.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시험장에서. 허가 대상 하나 찾았다. 허가 찾았으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다 신고 대상이죠. 여기 숙박시설을 제1종 근생으로 바꾼다. 내려가죠. 신고. 3번, 장례시설을 종교시설 바꾼다. 여기요. 장례시설을 종교시설 바꾼다. 여기 내려가니까 신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 있죠. 수련시설을
바로 공동태 여기 있죠. 주택 공동태 바꾼다. 내려가니 신고. 공장 있죠. 공장을 관광휴게소로 용도변한다. 관광휴게소로 내려가죠. 신고. 그래서 1번만 허가 대상이 나머지 다 신고 대상이죠. 38번. 건축법령상 규정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맞습니다만 4번이 틀렸죠. 자, 초고층 건축물에는 가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그 말 찾아보세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부터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당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30으로 바꿨는데 50 나와서 틀린 것이고요. 50이 아니라 30. 그것이 틀렸죠. 자, 그리고 그거하고 5번하고 비교. 5번 보면 준 초고층 건축물 있죠.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찾아봐요. 피난 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 층에 있다. 1개소당 설치한다. 이걸 꼭 봐주십시오. 39번. 농지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린 것인데 이게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관심있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주말 첨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종부터 미만의 농업진흥자원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1천 종부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이렇게 농지보전차 지정해 놓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이 농업진흥자 안에 농지는 소유 못해요.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농지를 1000점부터 미만으로 취득을 하고 싶다. 그때는 농업진흥적 A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어요. A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라 그 말이죠. A의 농지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그 면적은 세대원 전원이 4명으로 구성된다.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러면 세대원 전원 총 면적 가지고 1천 정도 미만을 소유할 수 있죠. 이때 이렇게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하는 농비 아닌 우리 개인들, 이자들은 농업진흥자 밖에 있는 이 농지를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취득하고 싶다. 그때는 농취증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기 신청 시 첨부서 내야 등기 완료가 있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지 수리관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접한테 신청하는데 그때는 주말 첨 용농 계획서를 작성 첨부서 내야 되죠. 그때 기재할 사항은 바로 네 가지가 있다. 취득하는 농지 면적. 그 다음 두 번째, 노동력 확보방안과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 셋째, 농지 소유자에 있던 자가 취득할 때는 이미 소유한 농지 유용 실태. 그리고 그 취득하는 자의 그 주말 첨농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 영농 거리도 기재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발급을 신청했다. 주말 첨용농 계획서 첨부해서 농지증 발급 신청하더라면 며칠이면 답 나오냐? 7일 내에 발급여가 결정난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머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농지법령상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냐. 이 농지법상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무전처로 취득 소유해서 농사질 수 있죠. 이때 농업법인이 아니면 우리 농업인이 아닌 우리 개인들인 도시민들은 농지 무전처로 취득 소유 못하고요. 주말 첨용농차 1천 정도 미만의 농지를 농업진흥적 에허 농지로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농업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1번,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축산업은 5번, 120일 이상 종사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90일이 아니라 120일 이상. 축산업하고 농업은 노동의 강도가요. 노동 강도가 축산업이 더 약해요. 농업은 더 셉니다. 그래서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하면 되고,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